한석봉 엄마가 불 끄고 떡 써는 게 비절개, 한석봉 엄마가 불 켜고 떡 써는 게 절개라고 설명 많이 드리거든요. 떡끼리 된 뒤에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절개법이라는 거는 이제 띄어낸 피부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부터 나피로와 분리해서 나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걸 이식하고 이제 뒷머리는 공간이 이렇게 빗물이 생기잖아요. 고개를 위아래로 합쳐서 이렇게 꼬매요. 선으로 나중에 이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네, 비절개는 이제 절개법이 많은 모낭을 한 번에 이렇게 채취를 한다면 비절개는 그 모낭 주변의 부분만 깨끗하게 잘라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형의 조그만한 흉터들이 나눠져 있게 됩니다. 두피 탄력이 약간 있어야 돼요. 한 1cm 정도는 피부를 떼어내고 꼬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므려서 져야 돼요. 너무 딱딱한 분들, 뭐 격투기를 많이 한다던가 그런 분들은 확실히 두피가 좀 딱딱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절개법이 있어서 폭을 많이 떼어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을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비절개는 두피 탄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비교적 그 채취가 자유롭지만 반면에 채취를 한 만큼 뒤쪽에 밀도가 좀 떨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후두부 밀도가 원래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취량이 좀 많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네. 오, 서로 단점만 얘기했죠? 비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흉터가 굉장히 작은 점 모양으로 후두부 전체에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머리를 거의 삭발 수준으로 짧게 깎지 않는 이상 이제 뒤통수에 흉터가 생겼다는 걸 평생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흉터에 대한 걱정이 적은 부분이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두피가 굉장히 딱딱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이전에 절개 수술을 받으셔서 두피의 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비절개 수술을 하시는 것이 건강한 모낭을 채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통증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후두부에서 충분한 모낭을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수염이라든지 뭐 가슴털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다리털까지 네, 그렇게 이제 체모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오직 비절개로만 가능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개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네. 거길 째야 되니까 안 하는 거지. 비절개는 머리를 깎아야 돼요. 삭발 부위가 필요합니다. 무삭발이라도 머리속은 깎아야 되고요. 절개는 깎지 않아도 되죠. 시간이 일단은 수술 시간이 좀 짧아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절개법이 무조건 생착률이 좋다는 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착률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는 맞아요. 비절개로 뽑은 모낭은 뽑아내는 기계의 직경만큼밖에 조직을 못 갖고 오거든요. 근데 절개는 사실은 뭉뚱그려서 우리가 갖고 와요, 조직을. 다듬으면서 그 조직의 양을 좀 더 풍성하게 붙일 수 있죠. 식물로 치자면 그 흙이 붙어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식물을 옮겨 심을 때 뿌리에 흙이 많이 붙여서 식물을 이동시킬수록 좀 더 안전하게 뿌리를 보완해서 이동할 수 있잖아요. 비절개는 그 흙을 많이 붙이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절개보다는. 근데 이런 흙의 양이 생착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눈으로 육안으로 우리가 모발을 보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절개는 뿌리가 모발 아래 박혀 있어서 의사의 어떤 감으로 한석봉 엄마가 불 끄고 떡 써는 게 비절개, 한석봉 엄마가 불 켜고 떡 써는 게 절개라고 설명 많이 드리거든요. 한석봉 엄마 불 끄고 떡 잘 썬다고 소문 났잖아요. 근데 불 켠 거보다 과연 잘 썰까요? 절개법이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비절개 대비해서는 좀 저렴한 그런 경향이 있죠. 한석봉이 명필이 되기 전에 이제 불을 끈 어머님보다 사실 뭐 수준이 높지 않았지만 명필이 된 뒤에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경험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한다면 사실 이제 그런 약점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히 1차 수술의 경우는 둘 다 대부분 가능해요. 이제 2차 수술이 되거나 귀 특성에 따라서 어떤 한쪽 수술이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는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거나 혹은 밀도가 되게 성근 분들은 절개법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비절개보다는 수술 시간이 짧게 가져가면서 대량 이식하기는 용이하다.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훨씬 적은 편이라서 다음날 출근하시기에도 훨씬 아니야. 조금 적지. 훨씬까지는 아니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좋은 수술이에요. 둘 다 한 가지 수술이 엄청 좋았으면 한 가지 수술이 나빴으면 하는 수술 없어졌겠죠. 근데 둘 다 양립하고 있는 거는 둘 다 분명히 장점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술이 좋은 수술이에요? 비절개할까요? 절개할까요? 이건 뭐 본인이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흉터나 통증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비절개가 낫고요. 생체율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나은 거 혹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거 이런 거 원하시면 당연히 절개가 더 낫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장단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선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더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